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630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참으로 살아도 주로 위하여, 죽어도 주로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을